자, 두 점사의 노래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배우는 대단원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 세 번째 대단원입니다. 이게 도형의 방식인데, 도형의 방식 안에 뭐 내용이 많아요. 직선도 있고, 평면 좌표도 있고, 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도형 이동도 있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근데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는 계산 위주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있고, 계산도 많기 때문에 좀 귀찮고, 싫고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그런 거는 좀 덜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간단한 대신에 요건 이해가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도 애들이 잘 푸는 파트죠. 당연히 뭐 개념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앞에 풀었던 파트와 다른 게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시작할 때 이거 앞에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뭐 판별식 이런 말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앞에 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봅시다. 자, 수직선의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절대값이란 거, 이게 원래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으로 나타낸 거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왼쪽으로 색한 가도 3, 오른쪽으로 색한 가도 3,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수직선에서 두 점 좌표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죠. 일반적으로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면 이 사이 거리는 3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근데 여기 2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니까 이 사이 거리는 마이너스 3입니까? 아니죠. 2와 5와 이거의 차이를 묻는 거야. 그래서 숫자에서는 두 숫자의 차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더라도 뭐만 하면 된다? 절대값만 씌우면 되죠. 자,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잖아요. 왜 절대값 씌워서 헷갈리게 합니까? 자, 두 좌표의 크기가 모를 때는요 무조건 절대값 씌워야 돼요. 지금 두 점 A와 B가 있는데 A가 큰지 B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큰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서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평면 좌표 위에 두 점 사이 거리인데요, 이놈은 우리 중3 때 피타고라스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x에서 x 뺀 거 제곱, y에서 y 뺀 거 제곱, 두 개 더하고 루트 씌우면 거리 나온다. 이게 직각사각형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실제로. 알겠니? 자,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게 x1, y1이에요 이 점이 x2, y2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직각사각형 만든 다음에, 쌤 이놈의 길이는요 y, 큰 y에서 작은 y 빼는 y2 빼기 y1이고요, 이놈의 길이는요 큰 x에서 작은 x 뺀 x2 빼기 x1입니다 따라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이 길이 나오잖아, 맞지? 그게 이 공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푸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빨리 많이 풀기 때문에 빨리 풀기 위해서는 그냥 공식 그대로 가는 게 좋죠. 일단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원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얘랑의 거리는 x1 제곱이죠. 얘랑의 거리는 y1 제곱이죠. 맞지? 왜냐하면 거리 구할 때 x1에서 0 빼봤자 x1이니까. 맞지? 그 제곱. y1에서 0 빼고 y1 제곱. 두 개 다 아무것도 쉬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 단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내용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니까 빨리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자 절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어떠한 임의의 좌표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A의 좌표는 4,-5래요 됐니? B의 좌표는 10,1래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짓을 하냐면 수직선을 그어요, 맞죠? 좌표 표면 그어서 여기 4,-5 이 점하고 10,1 이 점하고 이렇게 정리하거든 보통.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아무 때나 A, B, C 잡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됐니? 기본적으로 계산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B는 10,1입니다 맞죠? 자, 이때 A, B와 B, C는 자 A, B의 길이는 B, C의 거리의 두 배래요. 그럼 실제로 이거 봐, 거리를 내가 지금 점으로 찍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임의로 풀 때는 A, B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거리 구하고요, BC의 거리 구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방정식으로 풀으라는 말이거든요. 알겠니? 단순
식으로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얘기했다시피 좌표 표면 그래가지고 점 찍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번 봅니다. 3분의 AB의 길이고 합시다. 3분의 AB의 길이는 자 바로 합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6이죠. 제곱하면 36입니다.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5 빼면 6이죠. 제곱하면 36이죠. 이거의 루트 씌운 겁니다. 그 다음에 BC는요. 자 BC는 A에서 10 뺀 거 제곱 더하기 4에서 1 뺀 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죠. 자 근데 이놈하고 이놈은 두 배 차이 난대요. 그래서 여기 2 곱하면 얘가 된대. 맞죠? 일단 얘부터 정리합시다. 일단 루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는데 10부터 적어놓고 합시다. 루트 72가 6루트 2죠? 맞니? 자, 식 적을게요. 6루트 2는 루트의 a-10의 제곱 더하기 9 이거에다가 앞에 2 곱한 거와 같대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양면 제곱합시다. 자, 양면 제곱하면 70입니다. 제곱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루트 벗겨내고 풀려고. 됐어요? 자, 얘 제곱하면 4 되죠? 자, 얘 제곱하면 a-10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맞니? 얘 갖다 풉니다. 자, 일단 4 약분하면요. 얼마 보여? 18입니까? 18은 a-10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고요. 9 이하하면 a-10의 제곱은 또 9가 되겠죠. 맞니? 자, 이거 풀면요. 루트 풀면 얼마 돼요? a-10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되죠. 맞니? 제곱 풀면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러면 a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3 되죠.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결론. 아, a값은 뭐가 돼야 돼요? 13 또는 뭐가 된다? 7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단순 계산으로 푼 겁니다. 자, 빠르게 해봅시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도록 하래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도록 하라. 똑같이 해봅시다. 3분의 AB의 길이는요. 뺍니다.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요.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죠. 더하기 2에서 A 빼면요. 2 마이너스 A의 제곱. 에 루트 씌웠더니 이 거리가 2루트 5가 됐습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양면 제곱합니다. 쉬운 거니까. 자, 지난번에 사줄 때는 보고 안 사줄 때는 안 보고 씨. 자, 봅니다. 제곱하면 얼마 돼요, 이거? 제곱하면 16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20 됩니다. 맞죠? 자, 요거 그냥 A 마이너스 2로 바꿔놓을게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되죠,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양면 루트 씌웠고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요.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이거나 또는 A는 0입니다. 맞아요? 문제에서 나온 대로 그냥 단순 풀이한 겁니다. 맞죠? 정리됐어요? 이거 뭐 다 프로가 정리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됩니다. 뭘로 풀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라고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실제로 이쪽 파트가 잘 돼야 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앞에 거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 파트 돼야 돼.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없으니까 계속 졸고 있는데요. 졸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나는 단순히 수업 시간에 크게 이렇게 막 지목해서 깨우는 편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얘기는 하는데 나중에 돼보면 후회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졸업하고 쌤 내가 얘기했잖아. 쌤 첫 번째 제사가 제자가 32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많이 봤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힘들어하는 거, 중학교 때 졸업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어하는 거, 기초 잡아놓는 거 안 되면 안 돼요. 고1 거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소리인데 할 때 잘해놔. 나중에 중학교처럼요 시험 대비 기간 때 바짝 하는 거 절대 불가능입니다. 고등학교는 범위도 훨씬 많고 양도 훨씬 많고 과목도 많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선행하는 거. 자, 보겠습니다. A와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의 좌표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좌표 Q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됐죠. 일단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볼게요. 왜냐하면 X축 위의 좌표라고 얘기했고 문제에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보통으로 안 그리지만 요것만 그릴게요. 자, 요 점을요 A입니다. 마이너스 1,2에요. 그 다음에 B는요 4,5 정도 되겠죠. 얘가 B의 좌표예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이 나왔는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X축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는데요. X축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는데 이때 그 점을 P라고 한대. 그때 AP와 BP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P가 한 이 정도쯤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같아야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자, 이 P점의 좌표는요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A,0으로 할게요. 됐니? 그러면 자, 문제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죠. 자, AP의 길이랑 뭐랑 같아야 된다? BP의 길이랑 같도록 해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를 같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리 구하면 되죠. A 좌표는 마이너스 1,2입니다. B 좌표는 4,5고요. 자, 거리 구합니다. A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제곱 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0에서 2 뺀 거 제곱하면 4입니다. 얘 루트 씌운 거랑 BP 얘하고 얘 거리 구한 거죠. A-4에 제곱한 거랑 0에서 5 뺀 5, 마이너스 5를 제곱한 거, 에 루트 씌운 거는 같다. 그럼 양면 제곱해서 풀어버릴게요. 자, 루트는 다 날라갔고 완전 제곱식 풉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4는 맞니?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와 같습니다. 자, 이 양하면 없어지죠, A제곱. 마이너스 8에 넘어오면 10A가 됩니다. 맞니? 자, 그 다음에 이거 얼만데요? 자, 일단 이거 5죠? 넘어가면 20대죠? 맞니? 16하고 20다면 36대입니까? 그러면 N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18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쌤 이 P점 좌표 구했어요. 이 P의 점 좌표는 5분의 18,0입니다. 일단 가만히 구했죠. 두 번째, Y축 위에 Q점 좌표도 구하래요. 자, Y축 위에 Q점 좌표도 구하라 했는데 얘랑 얘랑 같아지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대략 뭐냐면 뭐 한 이 정도쯤 되겠죠. 자, 이 점이 한 Q쯤 되겠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Q점의 좌표도 구해봐야 돼. 그럼 이 Q점의 좌표는 내가 0,B라고 둘게요. 그러면 0,B와 A, 0,B와 B, 4,5의 거리가 같다로 풀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AQ랑 BQ랑 같대요. 자, 요거 풉시다. AQ는요, 자, 계산합니다.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 제곱하면 1이죠. 더하기 B에서 2 빼면 B-2 에 제곱, 에 루트 씌운 거 와, 그 다음에 BQ는요 4에서 0 뺀 거 제곱 16 더하기 5에서 B 뺀 거 제곱 B-5의 제곱 같더라. 또 같아 풉니다. 양면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식정리하면 얼마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죠. 얘 풀면 B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에 16 더하면 4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항하면 없어질 거고 얘 넘어가면 6B 될 거고요. 얘 넘어오면 36 될 거고요. B 값은 6 되겠죠. 그래서 B가 6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Q의 좌표는 0,6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5분의 18,0 과 0,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보면 이해됩니까? 별거 없어요. 식 정리하는데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풀려면 초반에 잘해놔. 한 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자, 봐봐.
A는 8, -7이고 B는 12,5예요. 직선 X 플러스 EY는 3입니다. 자, 이게요. 지금 형태가 이거죠. 뭐 만약에 이렇게 있어. 지금은 직선 한번 꺼줘서 합시다. 나중에 풀 때는 직선 이렇게 끊지 말고 바로 하자. 자, 이렇게 있으면요. X 플러스 EY 플러스 3이라 직선부터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직선의 방식 알아 몰라? 직선의 방식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 알아 몰라? 알죠? 자, 이거 바꾸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E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죠. 맞지? 자, 이거 Y절편 얼만데요? 2분의 3입니까? 어? 잘못했나? 맞죠? 그 다음 XL편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되나? XL편 3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럼 내 대충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나죠. 크게 하면 힘드니까. 그럼 직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 직선이라고요. 그리고 잘 봐. 하나는 8,-7입니다. 하나는 지금 8, 여기 막 8, 마이너스 7. 그냥 그래 그릴 필요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있다고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릴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 12,5입니다. 여 뒤에 뭐 있겠죠. 12,5. 그래프를 치웁시다. 그냥 직선 갖고 합시다. 어차피 원래 의미 없다. 그냥 보여주라 했는데 그냥 이거야. 하나는 A가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B가 있는데 얘는 12,5고요. 하나는 8, 마이너스 7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편하게. 됐죠? 이때 얘들 둘이가 갖게 되는 점 P 갖고 알아요. 얘와 얘 갖게 되는 거리 이거 갖게 되는 점이 있겠죠, 뒤에. 맞죠? 그거 구하래. 이해됐나? 이건 같을 수가 없죠. 뭐 대충 B가 여기 있다 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P 갖고 알아요. 이거 갖게 되는. 자, 일단 이 P 갖고 하는데요. P는 좌표가 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A, 콤마로 한다면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X에 A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돼야 돼요? 아까 쌤이 이거 바꿨잖아. E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었거든. 내가 X에 A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뀌죠? 맞니?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뀐다고. 그럼 이 점하고 얘하고 거리, 이 점하고 B하고의 거리가 뭐하다? 같도록 만 만들어주면 돼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는. 자, 지금 책의 풀이에는요, 지금 어떻게 나와있냐면 얘하고 얘를 분수로 만들기 싫어서 뒤에 걸 B로 놓고 풀었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 앞에 걸 기준으로 풉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앞에 걸 기준으로 푸니까요. 쌤이 앞에 걸 기준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일단 얘랑 얘 거리 구합니다. A,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3이랑 얘랑 얘 거리 구하면 자, 봅니다. A-8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3에서 7 더하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랑 뭐랑 같다? 두 번째 A에서 12 뺀 거 A-1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 3에서 5 뺀 거 에 제곱에 루트 씌운 거랑 같다. 지금 문제가 이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지금 식이 좀 더럽게 보이는 것 뿐인데 나중에 숫자 곱해버리면 금방 간단해진다. 맞죠? 자, 일단 양변 제곱하면 다 날아갑니다. 맞죠? 맞니? 그리고 봐봐. 잘 봐라. 이거 풀면 뭐 나와요? A제곱 나오니? 이거 풀면 4분의 1 A제곱 나오죠? 얘 풀면 A제곱 나오고 여기도 4분의 1 A제곱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A제곱 파트 다 없어지죠. 자, 그럼 중간 것만 계산해 봅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나옵니다. 맞죠? 맞니? 그 다음에 요거 얼만데요? 배우신거 따로 한번 들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7입니까? 맞아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중간에 그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7A가 플러스 4분의 289 나오면 17제곱하면 289예요. 자, 이거는 얘 풀면요 마이너스 24A
플러스 144. 그 다음에 얘 풀면, 요거 풀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이잖아. 맞죠? 이거 풀면 플러스 2분의 7a.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49 나와요. 자,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맞니?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자, a 먼저 정리한다.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4a.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일단 8a 되나? 그 다음에 분수 플러스 2분의 7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24a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단순 계산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2분의 7 가면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2a 나오죠. 이거 맞니? 그 다음 상수 정리합니다. 원래 144 있는데 64 넘어오면 80 남죠. 맞지? 그 다음에 원래 49 있는데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40 남죠. 맞지? 마이너스 240을 4로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60이야. 결론적으로 풀면 마이너스 4a가 20이기 때문에 a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나와요.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5니까 이 점 좌표는 끝났죠. 여기 마이너스 50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5 콤마 여기 마이너스 50으로 넣으면 2분의 8 되니까 4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내가 왜 이렇게 풀었냐면 쌤도 실제로 풀 때는요 앞에 있는 걸 x로 안 잡아놓고 풀어요. 왜 그렇게 푸냐면 y값이 더럽게 나올 거면 y에 a 집어넣고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y에 a 집어넣고 풀어도 돼요. y에 a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콤마 a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뭘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 보여준 겁니다. 지금 책에서는 뒤에 걸로 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앞에 걸로 풀어준 거야. 계산이 좀 지저분해도. 너무 좋은데. 자, 세변의 길이와 삼각형의 모양 되어있죠. 자, 봅시다. 간단한 건데요. 이거 어렵니 지금?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쓰는 뭐 어떤 공식도 쓴 적이 없습니다. 피타고라스 하나 썼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똑같이 이거요 중3 때 우리 시험 때 문제 나왔던 거죠. 점 좌표 3개 주고요 이 삼각형 뭔지 구하라. 자, 그러면 길이부터 구해야 되죠. 자, AB의 길이도 구하고요 BC의 길이도 구하고 AC의 길이도 구해봅시다. 자, AB의 길이 구합니다. 2에서 9 빼면 마이너스 7 제곱하면 49죠. 3에서 7 빼면 4 제곱하면 16이죠. 자, 이거 풀면 루트 65 됩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할게요. 8에서 2 빼면 6 제곱하면 36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죠. 이거 풀면 루트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AC는요 8에서 9 빼면 1 마이너스 1에서 7 빼면 마이너스 8이니까 64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러면 일단 길이가 두 개가 뭐하다? 같죠? 맞죠? 루트 60으로 같은 게 있잖아. 아,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뭔데요? 3번 AB와 3번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별 거 없죠. 내용이 어려운 게 진짜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잠이 와서 그런가? 자, 봅니다. 자, 볼게요. 태연아, 소정. 자, A와 B 다 있고 X축 위에 점 P가 있고 이때 AP 더하기 BP의 세속값 이것도 언제 나왔죠? 중3 때 나왔죠? 봐봐, X축 여기 있고 A가 여기에 2,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6,1이라고요 이때 X축 위에 임의의 점 한 점하고 이렇게 갈 때 이걸 B라는데요. 근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래. 이거 어디서 했어요? 피타고라스 제일 마지막 활용 파트에서 평면 도형의 활용, 입체 도형의 활용 이쪽 할 때 뭐 했어?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 있었거든요. 맞죠? 그거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때 어떻게 푼다 했어요? 얘 뭐 조건 뭐 하자? 대칭해서 내가 B'라고 할게요. 대칭해서 이거 거리 구하는 게 가장 짧은 거리였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얘 좌표는 6, 마이너스 1이죠. 2,3하고 6,-1하고 거리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 길이는 a, b'의 길이하고 똑같을 거고 6에서 2 빼면 4, 16,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 16, 루트 하면 4 루트 2 되겠죠. 예, 간단합니다. 숫자 상태는. 알겠어요?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중3 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던 거죠. 실제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학교 시험 문제는 쌤 예로 들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거의 45도. 이게 거울. 이것도 거울. 해서요. 여기에서 그 뭐야 이거 빛을 쌓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딱 쌓았는데 이걸 튕겨서 이렇게 올 때 이 거리의 최단 거리 이런 거 묻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학교 시험에 이런 거로 나온다고. 교과서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제대로 많아야 돼. 이게 기본이 안 잡히면 내용을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문제에서 또 10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죠. 그냥. 두 점이 있어요. 두 점과 y축의 점이 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 구하래요. 얘는 아까 그냥 거리 더한 거의 최소값이 아니죠. 제곱한 거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y축이 여기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0이 a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있어요. 4,6 b가. 이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그러니까 p값이 뭔지 몰라도 어디인지 몰라도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 맞지?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뭔지 모르는 p값이 있어. 이 p값은 우리가 a라 둘 수 있죠. 맞죠? 그럼 이제 뭐 하자? 식 정리하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ap제곱하래요. ap제곱하면 얼마 돼요? 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벗겨내면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돼요? 1. a에서 0 뺀 거 제곱하면 a제곱. a 원래 루트 쉬운 건데 문제에서 이걸 또 제곱하래. 그리고 더하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bp 거리고 합시다. 얘에서 얘 빼면 4. 제곱하면 16. 더하기 6에서 a 빼면 6-a. 제곱하면 a-6 제곱이랑 똑같죠? 이거 루트 쉬운 다음에 뭐하래요? 또 제곱하래요. 이거의 최소값 구하랍니다. 문제에서. 제곱 루트 다 날아가죠? 제곱 루트 다 날아가니까 이제 풀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1이랑 요거 풉니다. 바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랑 16이랑 더한 거 요렇게 나오고 요거 갖다 풉니다.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12a 요거 풀면 52죠? 53입니다. 자, 이거 구하래요. 뭐를? 최소값. 2차함수죠 이거. 맞지? 완전제곱식 만듭니다. 2로 묶어내면요 a제곱 마이너스 6a로 시작하죠.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요? 9 있어야 되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9 해주고 원래 밖에 있던 53 정리하면 2에 a-3의 제곱 나가면 마이너스 18이죠. 53하고 붙으면 얼마 돼요? 35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뭐 하래요? 최소값과 구하고 그때 좌표도 구하래요. 좌표는요 이거 최소값 구할 때 이거 0 돼야 되죠. 그럼 이거 3 돼야죠. 따라서 좌표는 0,3입니다. 0,3이고 그때 거리에 이거 계산한 거의 최소값은요 3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5다. 최소값은 35고 그때 좌표는 0,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똑같습니다. 자, 요거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 물었잖아. 맞지? 맞니? AP제곱 더하기 CP제곱 더하기 BP제곱 이거 최소값 물었는데요. 요거는 내 나중에 그 무게중심이라는 파트가 요 다음 파트에 나오거든요. 무게중심을 알고 있으면 쉬워져요. 알겠지? 무게중심을 알고 있으면 쉬워지는데 일단 우리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도 아직. 그래서 일단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값을 다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문제에서 모르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P의 좌표를 X, Y로 둘 겁니다. 그러면 AP, BP, CP 거리 다 구해야 되죠. 제곱에서.
맞지? 루트는 안 씌울 겁니다. 제곱이 나와서 바로 놓는다.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요게 이거 거리죠. 얘도 마찬가지.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그 다음 요렇게 구하면요, x-7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거 최소값 구하래요. 맞니? 그냥 각각 완전 제곱씩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자, x제곱 다 풉니다.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3x제곱이죠? 맞지? 자, 전체 한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8x, 마이너스 14x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이 나오나? 상수는 나중에 계산합시다. 상수는. 그 다음에 y 계산할게요. y제곱, y제곱, y제곱이니까 3y제곱이죠.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8y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상수 계산합시다. 잘 봐. 9랑 16이랑 16이랑 4랑 49랑 9랑 이거 다 하는 거죠. 상수. 맞죠? 요거 두 개 다 하면 25가 요거 20이죠. 이거 58이죠. 이거 두 개 다 하면 45죠. 얘들 다 하면 103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103. 자, 일단 여기까지 적어놨어요. 자, 이건 뭐 하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끝납니다. 자, 요거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로 나오죠.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으로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6y 되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리고 플러스 103 나와요. 자, 계속한다. 정신 차려라. 3의 x-2의 제곱. 요거 좀 이따 빼낼게요. 그 다음에 3의 y-3의 제곱. 얘도 좀 이따 빼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빼내면 3, 4, 10이죠. 마이너스 10입니다. 3, 9, 27. 마이너스 27이죠. 식만 정리하면 3의 x-2의 제곱 더하기 3의 y-3의 제곱 더하기. 자, 요거 39 빼면 얼마 돼요? 39 빼면 64입니까? 64 맞아요? 어, 플러스 64. 어, 끝났어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일단 64죠. 왜? 이거 빵되게 만들면 이게 64니까. 그리고 그때 P점 좌표는요, X에 2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는 2,3이다. 답은 X가 2,3일 때, 자, P점 좌표가 2,3일 때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6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야? 그냥 계속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그냥 푸는 것밖에 없었어요. 알겠니?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그 다음 ABC가 있어요. 외심의 좌표. 자, 봐라. 이것도 지금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학교 시험 파트는 여기에서 잘 안 나오죠. 자, 외심이 뭔지 압니까? 어떠한 삼각형이 세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A라 하고, 이걸 B라 하고, 이걸 C라고 해요. 그럼 외심은 여기에서 어디에 존재합니까? 외접원. 이렇게 생겨보고 원이 있을 때.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죠. 그럼 외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으로 다 똑같잖아. 맞죠? 자, 그래서 외접원의 좌표를, 저, 외심의 좌표를 x, y라 하면 내가 열림에서 풀어야 돼. 첫 번째 뭐? 쌤, 얘는요,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아요. 두 번째, BP의 길이랑 CP의 길이는 같습니다. 로 열림에서, 열림 방식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계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이것도 계산이. 새로 나오는 계산 파트의 공부가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계산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간단해. 자, 봅니다. AP 길이 구합니다. X, Y와 얘 거리 구하면요. 자, 본다.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P는요,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입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씌워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내가 양변 제곱해서 루트 날려버렸어요. 자, 이거 풀면, 잘 봐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날아가죠. 맞니? 자, 이거 풀면 얼마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얘는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거 1차 방식입니다. 1차 방식. 그래서 연립하라는 거였어. 자, 정리합니다. 넘어오면 8x 마이너스 2x니까 6x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넘어오면 마이너스 2y 되죠. 자, 상수 다 넘어갈게요. 플러스 10 넘어갔어요. 여기 원래 20 있었는데 플러스 10 넘어가면 10만 남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요, 3x-y는 5다 이렇게 돼버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x-5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이죠. 맞니? 자, 요거 똑같이 정리합니다. 얘 풀면 아까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얘 풀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이렇게 됩니다. 맞니? 자, 이거 정리하자. 이거 이항하면요, 10 넘어가면 2x 되죠.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플러스 10y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0입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여기 20 넘으면 5 되니까 54 넘죠. 맞지? 는 54. 자, 이거 2로 약분하면 얘는 x 더하기 5y가 얼마야? 27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합시다. 그러면 위에 거 5배 하면요, 15x-5y는 25고요, 밑에 거 그대로 하면 x 플러스 5y는 27이에요. 두 개 더하면 16x는 62대죠. 아니, 52대입니까? 맞죠? 이게 답이 더럽나? 설마 내 계산 잘못했나? 자, 계산하면 얼마 돼요? x는 16분의 52, 4로 약분하면 4분의 13 나오죠. 맞니? 이해됩니까? 자, 이거 4분의 13 나왔어요. 그래서 쌤, 여기 집어넣읍시다. 어디에? 여기 집어넣으면 4분의 13 더하기 5y는 27이다. 요거 넘어가면 4 곱하면요, 13 더하기 20y는 108이죠. 20y는 단순 계산이니까 빨리 합시다. 이거 96, y는 20분의 96, 4로 약분하면 5분의 24입니까? 어? 이거 계산 틀렸다. 4분의 13 맞죠? 4분의 13 여기 집어넣으면 4분의 13 5와 27 4 곱하면 13 더하기 20y 108. 이거 넘어가면 어? 어디요? 어디요? 계산 틀릴 수도 있습니다. 95원 어디요? 그 넘어갈 때. 아, 이거 미안합니다. 95원에 95 빼면 얼마지? 20분의 95가 5로 약분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9 나오나? 그래서 아, 이게 좌표가 실컷 잡았던 이 좌표가 4분의 13, 4분의 19예요. 근데 학교 시험 진짜 숫자에 더럽게 냈다. 특히 강북. 저번 서술형 문제 완전. 일단 그렇게 나오고 반지름 길이 구하래요.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하고 루트 씌우면 이게 반지름 길이잖아. AP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니까. 맞지? 맞니? 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하라. 4분의 루트 130 나오고 있다. 자, 일단 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온다는 거 나왔지? 맞아요? 자,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보면요, 자, 파포스 중선정리인데요, 보세요. 파포스 중선정리입니다. 이거 그냥 공식만 동그라미 칩시다. 쌤 증명 안 합니다. 지금 나중에 학교에서 해주면 다시 해줄 건데 증명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점자표로 풀면 되니까. 자, 증명 안 한다 했다. 파포스 중선정리라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공식만 한 거 합시다. 어떠한 중점이죠, 이거. 어떠한 삼각형에서 얘 제곱 따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따기 얘 제곱의 두 배 한 거와 같습니다, 이 말이야. 공식만 알아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공식만 알아놔서요. 이거 증명하는 거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요, 어렵지 않아. 이거 X축 Y축 만들어 놓고 점자표 마음대로 적어서 식 풀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식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공식만 알아놓읍시다.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MC 제곱 더에 2배가 같다. BM이라 되는데 CM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같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